가는 거는 이쪽 편으로 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게 어느 방향일까? 내려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내려가는 거니까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지? Down. Down. 그치. 자, 그리고 number two. 나 아직 안 했어요. 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C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노트 이름이. 나 아직 안 했는데. 빨리 하세요. 선생님, 그 다음 넘어가요. 시간 없어서. 자, 얘는 A야. 어느 게 높니? Lower. 낮은 키를 동그라미 치래. 그럼 이 두 음 중에서 어느 게 낮아? C. 왼쪽에 있는 게 무조건 낮아. 왼쪽이 left side. C. Do. 도가 낮아. 낮아요. 어. 그 다음 여기는 그러면 E는? 나 아직 안 했는데요. 천천히 하세요. B. 어, 얘는 B야. 그리고 얘는? D. D. 그치, 채인이 잘하고 있네. 자, 수진이랑 나머지 다 얘기해 주세요. D. 어허,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어느 게 더 높아요? 오른쪽이 높아. 그지? D. 자, 그러면은 이거 너무 쉬우니까 채영이는 이거 하는 대신에 높은 음 D를 나중에 선생님 악보 그려보세요. 그럼 이 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어렵게 해주고. <응? 웃음>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자, 그 다음에 number three. 3번으로 가면 이 피아노에서 가장 낮은 음에 X를 하래요. 어느 음이 제일 낮아요? 얘가 제일 낮아요. 얘가. 이 음이 뭐야? 이거 까만 건반 세 개. 첫 번째 거. F. F. 그쵸? 자, 까만 건반 세 개 첫 번째 거는 F. F. 그 다음에 까만 건반 두 개짜리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C, 도입니다. 계세요? 네. 자,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올려야 되겠네. 요거를 끄고 그래야지 이게 올라가겠네. 이렇게.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우나? 이렇게 눌러서 clear. 자, 그 다음에 five line. 영어에서 우리가 음악을 그리기 위해서 있는 이 five line을 뭐라 그러냐면 step라 그래요. 영어로는 기억해 두세요. 이거. 다음에 시험 치게 되면 단어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억하세요. 자, 음악에서 그리는 5선이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5선을 네. 스텝이라고. 네. 그리고 자, 여기에는 몇 개의 라인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 했는데. 5. 다섯 개의 라인이 있고요. 몇 개의 스페이스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그렇죠. 네 개의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이제 조금씩 기억할 수 있으면은 five lines 다섯 개의 라인이고 four. 이게 이상한 게 있었어.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네. B로 넘어갈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나 있네. 이거 뭐지? 이거는 베이스 클랩인가요? 아니요. 베이스 클랩은 얘가 사실 베이스 클랩이죠. 얘가 스태프는 아까 우리 금방 얘기했어. 5 라인이 스태프는 오, 이거는 홀노트이에요. 홀노트에서 홀노트 미치세요. 자,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은 C, D 빨리 하세요. 얘는 뭐죠? 트러블 클랩 높은 음자리표. 그리고 얘를 때로는 G 클랩 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게 G처럼 생겼다고. 귀처럼 안 생겼는데. 아니 선생님이 못 그려서 그래. 자 보여줄게. 선생님이 못 그려서 그렇지. 여기가 이게 G, G, 이게 G처럼 이렇게. 6처럼 더 6에 더 가깝게 보여. 그지? 이렇게. 이게 G네. 그리고 이 노트가 시작하는 라인이 여기가 G야. 이렇게가. 요는. 그럼 얘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처럼 생겼어? 얘는 G는 아니니까 F겠네. 기억처럼 생겼어요. 기억처럼.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억은 모르니까 C처럼 생겼어. 어떻게 보면. 그치? C인데 사실 F래. F.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베이스 클랩이라고 부르고. 베이스 클랩. 어, 베이스 클랩. 그다음에 이제 또 올라갑니다. 어,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그다음 페이지. 이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This is la. 한국말로는 나죠. 그리고 영어로는 A입니다. A. 그리고 이 노트가 건반에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거 A. 그럼 이어주는 거예요. 찾기 전에 얘가 뭔지 먼저 쓰세요. 어, This is D. 그 다음에 얘는 아래 음이니까 E. 이렇게 찾은 뒤에 다 쓰고 노트 이름을 다 쓴 뒤에 선 긋기 하세요. 지금 빨리 하세요. 선생님 2분 줄 거예요. 그리고 다 한 사람들은 화면에 이렇게 종이 들어서 보여주세요.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이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보게. 없는데 이거 뭐야? 없는 거 있어 있다 다 쓰고 봐 제이야. 이거를 써봐 제이야. 써봐. 이 노트는 뭔지 이 노트는 뭔지 다 써봐야죠. 이건. 다 했어? 지호는? 지호 하고 있니? 네. 응?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 한 사람? 다 했어요. 오케이. 잠깐 기다려주세요. 다 했어요. 어, 지호는 다 했고 그 다음 승우도 하고 있고 지금 수진이도 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오빠 그러면은 제이야 지희가 한번 보여줘봐. 선생님 한번 보게. 아직 다 안 했어요. 선생님 안 했어요. 잠깐만 채영아 선생님 네 거를 크게 해서 봐야 되겠다. 아 레는 어디 있지? 오케이. 레가 안 보인다. 이거를 선긋기 하는 거야 제이.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맞는 것 같아 일단. 잠깐만 선생님이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좀 이따가 선생님 이거 확인해 줄게. 자, 그러면 이제 태영이는 다 했으니까 다른 아이들 잠깐 할 때까지 그 밑에 챌린지도 하세요. 다 끝난 사람들은. 피아노랑 악보랑 제이야. 그치. 피아노랑 악보랑. 요 피아노 제이 쓴 거랑 악보랑. 엄마, 근데 피아노. 아래 C, C라고 왼쪽은 C라고 써져 있지. 이 C가 높은 음자리 표일 때 C일까? 낮은 음자리 표일 때 C일까? 이 말이야. 피아노랑 악보랑 제이야.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해볼게.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건 뭐지? 오케이 굿. 수준이 잘했어. 굿.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잘했어. 이건 뭐? 노트는? 선생님 하는 거 다. 이거는 D죠. 그리고 얘는 G고요. 그 다음에 얘는 F고요. 그 다음에 얘는 C고요. E고요. 그 다음에 D고요. 아니야. 얘 맞나? 맞아. 그다음에 얘는 이고요. 쓰기 힘들다. 그다음에 이고요. 맞아. 선생님 하는 거 다 똑같지? C. 자 이제 그러면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쭉 끄면 되네. 이 C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여기. 바로 올라가. 선생님, 잘했어 제이도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선생님 색깔을 바꿔야 되겠다.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 하나씩. 아, 이거는? 선생님 봐봐. 선 부어봐 제이. 이거 E랑 이렇게. 제이는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이렇게 요렇게. 어, 어 선생님 이걸 왜 A라고 썼지? 이거 A 아니고 B인데? 어 G인데? G다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네? 그 말은 아무도 그 선생님 틀린 거 모르나? 자, 그 다음에 빠진 거 있나요? D가 있어요. 자, D는 그럼 어디로 갈까? D는 여기로 가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파란색 해서 어디? 빠진 거. 아, F가? F노트. 아,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더 있네. 땡큐, 채영아. 자, 이렇게 돼요. 다 알았어요? 다 맞았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클리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잘했어, 제이야. 미안해, 근데 선생님이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 자, 여기 챌린지 퀘스천은 얘 C래. 근데 얘가 C인데 어느 음자리표면 C가 될까? 얘가 O. 이게 높은 음자리표에서 도야, 낮은 음자리표에서 도야? 높은 음자리표. 오, 그러면 얘는 높은 음자리표에서 도야.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F래. 이게 높은 음자리표에서 F야? 낮은 음자리표에서 F야? 낮은 음자리표요. 어,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 얘는 A래요. 이거는 그러면 무슨 음자리표일 때 A죠? 낮은 음자리표요. 굿! 낮은 음자리표요. 그러면은 얘는? 높은 음자리표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낼 거예요. 선생님. 지금 낮은 음자리표에서 A잖아요? 높은 음자리표는 무슨 노트예요? 어, 알았어, 제이야. 선생님, 이제 그 다음 거 넘어가는 거. 선생님. 어. 근데 왜 여기 선생님. 물음표가 돼 있어요? 음자리표를 뭘로 쓸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아, 네. 자, 이게 근데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A인데, 높은 음자리표면 무슨 음이 F. 어? F. 그치. 이게 F가 되지. 낮은 음자리표가 되면. 낮은 음자리표가 되면 F가 되죠. 아,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은 높은 음자리표가 돼. 어, 높은 음자. 어, 아니, 어, 높은 음자리표면 F가 되는 거죠. 맞아, 맞아. 낮은 음자리표에는 A니까. 자, 그러면 얘는 G야. 높은 음자리표에서.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뭘까요? 낮은 음자리표에서 뭐야? 이거는? B. B 잘했어. 낮은 음자리표에서 B가 돼요. 그럼 이제 와서 여기 얘는 낮은 음자리표에서 뭐가 될까요? 높은 음자리표에서 C니까 E. B가 돼요. 낮은 음자리표에서 B면 이 노트의 미는 어디일까요? 피아노에서 한번 쳐보세요.